첫 번째가 박미진 대표님 발표하시고요. 그 다음 분이 들고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 윤광석 대표님 발표하시고요. 팔 아프겠는데. 색깔도 똑같네? 아, 색깔 비슷하죠? 올 색깔하고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바지런 농장 대표 박미진 곰바지런 농부라고 합니다. 네. 치유 농장 지킴이자 또 농산물 가공이라고 해서 대파 가루도 하고 있고 지금 올해 팔구미 미쑥 가루라고 해서 그거를 또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닉네임은 곰바지런 농부라고 합니다. 작년 3월달에 도시농업 관리사를 취득을 했고요. 유기농 기능사는 오래됐고 체험지도사, 농민처치 강사, 진로체험 교육지도사, 전래누리 지도사 이런 걸로 해가지고 원진인의 농장에서는 그 치유체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사람들이 아 농장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날마다 힐링 되겠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이거를 한 것이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갤러리 팜의 김윤숙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이로운 대창의 김홍경입니다. 그리고 저희 농장은 600평 하우스에 온실 하우스에 레몬과 미니양과 레드양이 함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기술원에서 실시하는 농업인 책쓰기 교육에 참여하여서 농부 작가 13명의 농부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이거 저희 아 식구가 압수했는데 야 내가 진짜 결혼 잘했구나 이런 생각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아니 너무 멋지죠. 감사합니다. 5대 정원을 어떤 치유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문을 두드리게 됐고요. 앞으로 하여튼 많이 도와주시고요. 열심히 해서 최소한 우리 김대에 이바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현재 주둑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전에 말씀드린 귀농 7년차고 저를 도움을 필요하신 분들에 가서 대표님과 같이 윈윈 작업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청년들이 귀농으로 와가지고 농촌에서 정말 정착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 그러면 제가 한번 교육을 한번 시켜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농정원에 제가 AT센터에서 발표해가지고 6차 산업으로 청년 교육 사업을 받아와가지고 내년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과농사 규제가 벌써 44년이거든요. 저는 이제 원래 사과밭을 구경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사과밭을 지나가 보니까 빨간 사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갈 때마다 그 사과가 그렇게 마음에 끌려서 항상 저 집에는 사과 농사짓는 총각이 없나 이제 이런 생각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 생각이 안 떠나서 결국은 제가 사과밭집으로 시집을 가서 저는 원예교육을 유아교육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실버교육까지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농업기술센터에 우연치 않게 이 교육을 들어갔는데 저한테 너무 많은 교육의 질이 높았었고 또 이 많은 우리 치유농가 우리 사장님들을 만나서 저한테 너무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김제 사람입니다. 김제 사람답게 김제 살리는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김제 농업기술센터 선생님 이렇게 같이 교육을 받은 여러분들께 그리고 또 강사를 수고해 주신 김동영 대표님께 대단히 고맙게 느껴집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 농촌에 살아봤니? 그러면은 농촌에 살다 보니까 농촌에 뭘 찾아봤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아, 내 프로필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아이고 이쁘다. 근데 예쁘죠? 제
연아입니다. 그래서 연아의 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연아의 정원, 자연 속으로, 정원 속으로, 향기 속으로. 어린 시절부터 꽃은 무척이나 좋아해 등하교 길에서 꽃을 만나면 뚜루루 달려가 코를 대고 흥흥거리곤 했다. 꽃잎은 몇 장이고 색깔은 무슨 색이며 모양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궁금해 꺾거다 한 장 따서 날려보기도 했다. 도시에 살면서 백화점보다 시골 풍경 즐기는 걸 더 좋아하던 중 남편이 퇴직을 하게 되어 시골로 내려오게 되었다. 드디어 꽃을 심고 자연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내 거에 온 것이다. 정원을 만들기 위해 정원석과 꽃나무와 정원수를 샀다. 꽃을 좋아하는 시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꽃과 나무가 많아 행복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바라보니 제법 큰 나무로 자라 원하던 정원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시작된 연화의 정원은 늘 꽃향기로 가득하다. 감사합니다. 원래 항상 치유 교육이 뭘 만들거나 공예 교육하거나 생활원에 교육해서 솔직히 이 사진을 할 때는 제가 20명은 절대 안 온다. 15명도 그냥 마감하겠다 했거든요. 좀 걱정도 됐었어요. 사진을 가지고 판매를 한다는 게 걱정이 됐지만 어쨌든 스마트폰에서 우리도 기능 잘 모르는데 많이 하셨고 저 없을 때 액자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센터 안에 여기 이렇게 바락새로 오셔서 커피도 마시고 가시고 괜찮으셨죠? 교육은 다 진행했는데 그렇죠? 좋았죠? 네. 좋았던 이유가 진짜 김정은 대표님께서 많이 애쓰시고 많이 정성을 기울여주셨어요. 다들 애쓰셨고요. 오늘은 저기 우리 대표님이 만들어주신 차랑 그 다음에 수박이랑 준비해 왔으니까 드시고 이렇게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